잠깐 기다리세요. 아, 되게 불안한데 이거. 뭘 봐? 또야? 이젠 지겨워. 뒤태녀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뒤태녀님이 11만 1226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 양치머리 없는 고맙습니다. 모습에 열받아서 10년 만에 팬갑한다. 적폐 90 내려놔가 빨간 하트. 퇴둥이 진수님이 스티커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퇴둥이 진수님이 2132번째로 서포터가 되셨습니다. 회기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까 이인이한테 왜 야추 보여? 한거 무슨 뜻이냐? 서로 야추도 보고 다 본 사이였냐? 해명해라. 물렁한 소리. 에드벌룬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김태현님이 별풍선 33개를 선물했습니다. 수비비 코트농룡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돈가스는 두 번째 튀기는 거가 동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존잘 알파메일의 3. 무슨 일이야? 코트 나이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면 수건으로 그 더러운 것 좀 가려 돌멍게 될 까리. 원하니버 S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즉, 말 시입할 아침부터.
좋다.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크랜베리 킹의 복귀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수건 챙겼지. 여기 숙박비 24만원. 이행 아직 안 있었어? 비태녀님이 치약 우리 둘 다 써버렸을걸? 그만 나와. 화장실 오실 수도 있어. 나 아까 네가 쓴 치약은 아마 버렸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침대 마트에 있을 거야. 내가 어제 침대 마트에서 치약 찾거든. 아예 없어? 1층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귀찮잖아. 성질 내는데 알파메일로서 기가 안 잡냐? 내버려둬. 아직 모를 때야. 아직은 말이지. 농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찐득하게 무슨 일이야 한 번만 해주세요. 무슨 일이야? 비태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응 시옷 기억 니응 디귿 아는 리을 이응 콧박이 있나. 너무 멋있어요? 미안해요.
너무 있어서. 비치님이 별풍선 160개를 선물했습니다. 행복해 보여 히읗히읗 축하해 진짜로. 코트 농녀님이 고마워.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역시 알파메일. 물에다가 다리를 불리니까 다리에 딱쟁이들이 다 떼어져 나오네. 물에 불려져 갖고. 아, 시원하다. 종아리 딱쟁이가 엄청 많아요. 모르겠어. 가끔씩 물집 잡히고 그래, 종아리. 고소했어요. 토큰 2명 고소 안 해? 아니 카페 보면 나오잖아. 조사받고 다 했어. 고소장까지 싹다 냈어. 코트 나이젤님이 별풍선 카페 10개를 가보시면 선물했습니다. 나올 거예요. 이거 돼지국밥 진짜로 했어. 땡긴다. 걔네 다 쫓지 않았냐고? 쫓지 않았던데? 이제 소환장이 날라가 봐야 그때 이제 저기를 하겠지. 안 해줘야지, 합의.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방금 잠들었는데 무슨 일이야? 했어 혹시? 했었어. 꿈인가? 다른 사람 아이디어 로그인해서 상관없어. 왜냐면 그게 IP 주소로 다 찾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그 IP로 들어왔던 로그들을 싹다 넘겨주기로 돼 있어. 수사 요청이 들어오면은 SK 커뮤니케이션이지. 네이트온 6개월 동안 탈퇴해도 소용이 없어. 6개월 동안 자료 다 남겨놓는데.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이따가 그 헐다방 가방 가야지, 가봐요. 쌍성아. 오늘 주말이야. 사람 존나 많을지도 몰라. 술다 깼지. 비태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영흥도 뻘다방 말하는 거야? 나 오늘 가는데 리을 이응 12일 연차 꽃바귀 팬값 선물이냐? 오지 마. 미안하지만. 아우, 좋다. 이제 그만해야지. 비태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집 보러 가는 줄 아네. 나 보러 오는 거 아니었어?
반신욕 야무지겠네. 여기 소금 많이 주니까 좋다. 상성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소유욕 이응이네. 지금 간대? 누가? 아, 뻘다방 지금 가냐고? 아니, 됐어, 됐어. 저기. 와서 커피 한잔 사줘. 응, 그것까지. 사. 줘. 사. 줘. 기왕 올 거면 커피 한잔 사줘. 해. 줘. 뻘다방 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싹 때려야지. 시원해. 잉, 아직 나오지 마. 하이 입었어요. 더워. 에어컨 틀어야겠다.
나가도 돼. 호트 농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또또 그 표정. 쌍성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너무 가까이 하지만 4K로 보여서 치명적이야. 잘 씻었니? 먼저 써. 드라이기. 머리 늦게 말리면 안 되잖아. 여기 써. 내 드라이기 여기 써. 여기. 가만 있어 봐봐. 호트 농협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럼 오늘 데이트 아이, 농농님 감사합니다. 우울증 걸리셨어요? 비태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우리가 미안해. 비태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와 뭐야 디귿 디귿 얼굴 처음 봤는데 진짜 이쁘네 이 하늘빛. 어, 되게 상쾌하다 지금. 아! 상성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익누 나나 죽어 어어 왜 이렇게 이뻐? 나이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더 욕해주세요 눈냐. 눈화장이 다 안 지워졌어. 내 앞머리 얘기가 나오지?
화장 어떻게 하지? 해야 되잖아? 아씨, 안 보여. 얼굴 상태 뭐야? 지금 카메라로 보는데 얼굴이 진짜 못생겼다. 별로 못하네. 아, 대충 해, 그냥. 방울 내리면 안 돼? 내렸어. 아, 나 진짜 여기 자르고 싶다, 여기 이렇게. 수술하고 싶어. 비싸던데, 이윤곽. 하지 말라고? 여기만 딱 없애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할 것 같아.
안 하는 게 그렇게 하면 더 이상하다. 잘 못 꾸미긴 한데. 아 전에 여기 뭐지? 뭐야 저기 뭐야 로테캐슬 오기 전에 한 시간 동안 화장했어요. 그래가지고 하기 싫어. 이미 했어. 다 했어. 했다고. 나 진짜 머리 그거지? 웨이브나 이런 거 그 이런 볼륨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하디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현직 신사동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이경실 씨 연예인 DC에서 150에 드리겠습니다. 뭐지? 그냥 머리만 자르고 그냥 계속 웨이브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좋겠어. 비태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웨이브가 뭔 필요야? 머리를 그 모양으로 말리는데. 그것도 있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비태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해줘. 발라클라바 이건 되게 쉬워 쓰는 거. 머리 그냥 귀 뒤로 해가지고 완전 올빼간 다음에 나 쓰는 거 봐. 이건 입도 안 가리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편할 거야. 대신 머리를 전부 올백을 해야 된다는 거. 나처럼 슬릭백을 유지한 다음에 턱을 이렇게 걷고 이렇게 쓰면 끝. 할 수 있겠어? 네 발라클라바 어디 있어? 나 저기 통에. 어디 통? 빨개통 중간에. 뭔 통? 빨개통? 빨개통. 했어? 응. 응. 뭐 되게 널널한데? 괜찮지? 좋아. 그리고 양말은 이거 새 거고. 어, 둘 다 새 거네. 자. 자켓 안에 그냥 오프화이트 그냥 그거 입을래?
어떡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게 여친 아니라고? 아니야 응아. 아니지 형? 아, 흐에. 그리고 바지 입어야겠다. 귀여워. 호텔 신흥빈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뒷결 말고 앞결하자 인정해 시이 빨로마. 어떡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안전운행하고 다치지 말고 회해. 비칭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기요. 머리 금방 말릴게. 응. 비칭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코트 맘에 들어요? 비태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뻘가방이라고 해로질 준비하나. 비칭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말을 해인 누나. 잘 입었던 옷들 계속 응. 넣어놓고 그리고 화장품이랑 이런 것들도 다 챙겨가지고 가서. 비태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 하늘씨 닮았어요. 넌 학생이고 난 생선이야. 부탁드려요. 네가 먹으라고? 가져가. 물 좀 줘. 물 떠다 줘. 귀여워서 봐. 귀여워서 봐준다고? 어. 많이 컸다.
사약 주는 거야? 어. 뒤태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까 소비도 했던 물 가져다 줘라. 월계 수입 띄워서. 마스크 이따 챙겨주시고요. 얘들 넣어놔야 되고. 짐이 뭐가 되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런가? 아, 바지가 좀 작아졌어. 빠른가 봐. 바지가 작아졌어? 어. 아니, 바지가 커졌어. 커졌어? 자. 옷을 안 챙겼네. 옷이랑 안 챙기고 졸라 많네. 자, 여기 누구 오시면 내 옷이네. 밖에 되게 심할 것 같아. 아, 치약 왜 없었는데? 숨겨놨니? 그거 필요 없어, 이제. 진짜 키를 찾았거든. 아, 이것도 새로 따온다던데? 응? 아, 그거는 이제 보조로 주는 것들을 다시 그렇게 한 거지. 왜 반말해? 왜 반말 짓거려? 제일 중요한 걸 안 했어. 뭔 줄 알아? 렌즈. 렌즈? 어. 렌즈를 안 꼈어. 렌즈 해야겠다. 그냥 아무 데서 반말 짓거려? 에이씨, 그래. 내가 네 새끼냐? 씨발, 아무 데서 반말 짓거려? 안경 벗어봐. 도대체 살을 왜 못 빼는 거임?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죠. 운동하기 싫어하니까 그러죠. 저는 아마 지옥 가도 나태 지옥으로 갈 거예요. 강좌를 바꿉시다. 아, 너 어제 얼미대에서 개 웃겼어. 너 어제 얼미대에서 존나 웃겼어. 너. 어? 얼미도? 어, 얼미도 했어. 포니저 먹어가지고 와.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진짜. 아, 너무 웃겼어, 진짜.
아, 나 진짜 누가 훔쳐간 줄 알았어. 그게 약간 너도 약간 의심병 있네. 나도 키 잊어먹었을 때 그랬잖아. 야, 이거 누가 훔쳐갔네. 훔쳐갔어. 에휴, 훔쳐갔네. 왜 이랬잖아. 그게 괜히 한 말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와, 역시 인천인 거 아니었어. 역시 인천이구나? 야, 너 말은 왜 그렇게 하냐? 남자애들이 테이블에서 막 먹고 있잖아요. 응. 아, 걔네들이 딱 훔쳐가고 아니 아니 왜 그래? 아닌 척하고 웃고 하 떠들고 있구나. 우리. 무슨 소리야 그게? 미쳤나봐 얘. 아니 사람이 좀 불량해 보인다고 물건 훔쳐갔을 거라고 의심하는 거는 그건 아니지. 아 근데 내가 핸드폰 저번에 한번 잃어버린 적 있어가지고. 예전에? 응. 그때 누가 가져갔나봐? 응. 길가다 떨어뜨렸어. 근데 연락도 안 되고. 남의 폰을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들 있어요? 어우, 야 이거 좀 무섭다 야 그런 거는. 마무리 좀 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괜히 나 마음 급해지고 있거든 지금. 너 준비 다 해버려가지고. 뒷정리를. 거긴 아롱이랑 갔을 때는 안마 의자가 있더라고. 엄마 둘이 사진 때 받았어? 태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뭔 의자? 뭔지 확실히 봤어? 봤어. 나는 쓰레기도 다 가지고 갈 테니까 저 가방들 다 들어서 박스에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알겠어요? 지가 쉬운 거 한다고? 야, 쓰레기 분리수거 해가지고 버리는 게 더 어려운 일이지, 사람들아. 가방 가지고 그냥 바이크 박스에다 넣어놓는 게 더 쉬운 일이고. 이 양반들 진짜 너무 스윗한 거 아니야? 어? 오늘 일정이요? 이제 저희는 뻘다방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행이가 뻘다방 가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전마가 집 밖으로 잘 안 나오는 애라서 기왕 나온 김에 경치 좋고 괜찮은 카페 데려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쓱 때리고 가야죠. 커피는 누가 사냐고? 내가 사지.
챙겼어요? 그 목, 목줄도 저기 넣어놔버려. 그지? 아, 이거 뭔가 좀 정돈 낸 느낌이 아주 좋다. 아니 목줄이 아니라 목걸이. 목줄이라고 했어? 응. 아 이거 헬멧까지 들기 되게 빠기 힘들 텐데. 잘하네 그래도. 네. 음식물 넣었고요. 이게 일반 쓰레기. 이게 캔. 병. 끝. Let's get it.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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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지 않아? 와 진짜 좋다. 미친 거 아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머리를 제대로 못 말리는 게 좀 아쉽다. 그다 타이밍이. 머리 잘 안 말려. 나 저기 열쇠 주고 올게. 얘들 오지 말라 그랬어 일부러 그냥. 헬멧 쓰고 세나 킨 다음에 핸드폰 어플 좀 진행시키자. 일단 다 쓰고 나면 일단 콜라콜라고 해야겠지. 그 상태에서는 잘 안 써줄 거야. 아예 빼고 나서 다시 쓰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와, 이 자연바람이 머리 말리니까 너무 좋다. 확실히 낮이 좋지. 뷰도 뷰인데. 다시 한번 써야겠다. 아우, 좋아요. 아이, 좋아요. 야, 너 진짜 입 냄새도 안 나는구나. 아무 냄새도 안 나. 원래 남이 쓰던 발라클라바 쓰면은 입 냄새 나잖아. 뭐 이렇게 흐뭇하게 봐? 왜 이렇게 흐뭇하게 봐? 좋아. 아이고, 잠깐 나락 불었네. 쓰시면 돼요, 일단 헬멧. 일단 여기다 놓으니까 천천히 해. 귀때기 저기 안 되게 했어? 귀안 아파? 잘 썼어? 귀안 아파? 귀 접혔어? 귀 접혔어? 아니, 안 접혔어. 그럼 됐어. 일로 와봐봐. 돌아서. 턱끈이 진짜 힘들다, 이거. 답답하면 약간 열고 있어. 다시 할게.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 세게 당길 때가 너가 아플까봐. 괜찮아? 괜찮아? 너무 세게. 너무 세? 근데 여기까지만 딱 이렇게 넣어놔도 사실 상관없거든. 이렇게 해놓자. 이거는 뭔가 너가 여기 뭔가 많아서 사진을 못했으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10번 줘봐봐. 담배 냄새 안 나고? 야, 그거 거기다 하는 거 아니야, 바보야. 턱에다 하는 거야. 턱에다 하는 거야? 어. 담배 냄새 난대. 됐다. 헤드셋 입고 하면 이거 혹시 이거 폰에다 연결돼 있어? 어, 블루투스. 켰어. 켰어? 블루투스 켰어? 아, 이거 3.9로 깔았네, 바보. 5.0으로 깔아야 되는데. 어젠 됐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제처럼 세나를 검색하고, 5.0을 깔아주면 돼. 비태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바보. 나밖에 모르는 바 검은색 별봉. 5.0 깔았어요? 5.0 이거야. 5.50. 헐! 됐어. 난 이걸 잡고 있을게. 살렸다. 너무 크진 않아요?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됐어. 스마트폰 기능은 됐어. 좀 됐지? 된 듯해요. 됐어요. 날씨 너무 좋다.
자, 이제 헬멧 좀 낄게요. 귀여워. 와, 이리 귀엽노? 들려요? 잘 들려요? 왜요? 너무 커? 아, 너무 크면은 그렇게 줄이면 돼. 올렸다 줄였다 할 줄 알지? 음질이 4K로 들린다고? 음질이 좋단 얘기잖아. 네 목소리 너한테 들리지?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출발 준 비만 하루 종이라네. 원래 준비하는데 오래 걸려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리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괜찮죠, 이제? 어때요? 소리 이상해요? 시동 걸어야 되는 거야?